스텝 1. 고객 관리 제군의 알림. 아, 알람이 왔네. 이지영님 이너콜라겐 다 드셨겠구나. 연락드려야겠다. 이지영님의 관심사가 뭐였더라? 특징을 볼까? 다이어트랑 장건강,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럼 도움될 만한 제품 정보를 드려야겠다. 스텝 2. 나만의 카탈로그 만들기. 먼저 카탈로그를 만들어야지.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만의 카탈로그를 선택하고 제목은 다이어트 앤 장건강. 이너콜라겐하고 이번에는 슬림바디 쉐이크랑 또 몇 가지 제품을 구성하고 상품 선택 버튼을 누르면 카탈로그 완성!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고 갤러리에 저장되었으니까 이제 연락드려봐야겠다. 지영씨,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줬던 이너콜라겐 다 먹었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침 다 떨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이너콜라겐이랑 같이 새로 나온 신제품도 한번 먹어볼래요? 아까 만들어뒀던 나만의 카탈로그를 누르고 찬성. 네, 그럼 오늘 11시에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스텝 3. 스케줄 관리, 미팅 알림 및 일지 작성. 이지영님과 약속 시간 30분 전이구나. 알림이 오니까 편하네. 역시 애터미 데일리는 똑똑해. 미팅에 가져갈 상품들을 살펴볼까? 네, 이번에는 이너콜라겐하고 슬림바디 쉐이크를 드셔보시겠다고요? 총 74,600원이네요. 페이나우 비즈로 결제 가능해요. 결제해드릴게요. 스텝 4. 선결제 잔액 확인. 결제는 페이나우 비즈로.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완료. 오! 페이나우 비즈 결제 내역들이 한눈에 다 보이네. 아, 이만큼 잔액이 남아있구나. 진짜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 스텝 5. 미션방 목표 설정. 벌써 석세스 아카데미 시간이네? 애터미 스케줄이 알림으로 오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겠어.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 정말 감동이었어. 그럼 참여 인증을 해볼까? 한 줄평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완료! 세미나 참석 공유방에도 올려야지. 오, 벌써 올린 분도 계시네. 바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볼까? 오, 100% 좋았어.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네. 지난 활동 내역도 좀 볼까? 9월, 10월, 11월. 오, 점점 높아지고 있어. 좋았어.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야겠다. 마이 페이지에 목표 설정을 누르고 미팅은 이만큼, 리뷰도 열심히, 영상도 많이 보고 세미나도 참석해야지. 목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보고 다음 달에는 목표를 조금만 더 올려보자. 좋아. 이대로만 쭉 한다면 충분히 승급할 수 있어. 매일매일 함께하는 파트너. 너 참 든든하다. 당신의 똑똑한 비서. 애터미 데일리.